배울 거예요. 피아노는 많은 건반이 있죠? 이 많은 건반을 각각 음표로 보고 치려면은 어느 음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건반, 까만 건반 두 개에 있는 C를요, middle C, 중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middle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쭈루루루루 올라간 음을 칠 때는요, 높은 음자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간 낮은 소리를 내는 거는요,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에 노트를 그리면 여기서 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에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오선이지만요, 앞에 음자리표가 높은 음자리표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앞에 음자리표가 낮은 음자리표면 여기서 여기를 찾아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높은 음자리표를 한번 둘러볼게요.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영어를 travel clef, travel clef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G clef. 그리고 G처럼 생겨서 이두 번째 라인을 우리가 G 라인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선에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으면 두 번째 라인이 G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이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G클래프라고도 해요. 그러면 오선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G니까 그 다음 아래 스페이스는 F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줄이 그려진 오선 아래의 음은요, C예요. middle C.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middle C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번 뭐죠? 두 번째 라인이네. 1, 2. 아까 얘기했잖아요. G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약속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은. G, 그죠? 그럼 두 번째 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찾죠? G에서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몇개 내려가나? G, F, E, D.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억나요? 5 라인 밑에 조그만한 덧줄이 C예요. C보다 하나 더 올라간 스페이스니까 D예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쉬워요. 덧줄 C. 그 다음 G에서 한칸 내려오는 스페이스네요. F. 그렇게 음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빨리빨리 못 찾겠어요. 빨리빨리 아직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빨리 찾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낮은 음자리표로 내려가 볼까요? 이 middle C에서 아래의 소리를 내는 음자리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영어 알파벳 중에 F랑 비슷해요. F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C랑도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C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F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린 이 클래프를요, F 클래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낮은 소리를 낸다고 베이스 클래프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한국말로는 낮은 음자리표. 왜냐면 낮은 소리를 내니까. 자, 낮은 음자리표는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까 높은 음자리 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G죠? 여기 낮은 음자리 표는요? 반대로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입니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외우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꼭 외우셔야 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럼 그 두 번째 줄이 F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F에서 going up G고요. 그 다음 going up A고요. 그 다음 going up B고요. 그 다음 going up C예요. 오! 이거는 5 라인 위로 올라가서 라인이 없으니까 더 줄을 딱 그렸는데 그게 이 C네요. 오! 그래서 Trouble Clef의 높은 음자리표의 C는요 5 라인 아래에 그려지고요. 낮은 음자리표의 C는요 5 라인 위로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 C를 놓고 위로 올라가고 C로 놓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어,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네. 그럼 F. 아까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요? C. 어, 이건 쉬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S라고. 그 다음 C의 상가 내려온 거니까 B예요. 어, 이건 조금 헷갈려요. 눈으로 많이 익혀두세요. 자주 나오는 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 저의 첫 번째 스페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천천히 계산해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F인데 F보다 하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G죠. 어우, 어려워요 선생님. 괜찮아요. 자, 오늘 음악이론에서 뭐 배웠죠? 음자리표를 배웠죠?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는 미들C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고요. 낮은 음자리표는 미들C에서 위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